너무 잘 어울려, 여기. 아우, 이거 너무 좋다. 야, 이러면 사실 연인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프로포즈하고 막 그런 거지. 니샤는 아예 없고. 소개팅. 저랑 빠지면 되게 약간 자만추 스타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자만추. 네, 자만추. 니샤도 자만추. 네, 저 살짝. 니샤는 좋아하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있었죠? 있었나요? 있었나요? 아, 그 친구들. 친구들 알아요? 많았어? 그렇게 말하면 다 오해한다고. 누나. 몇 명한테 고백한 거야? 뭐야? 왜? 눈물 좀 겨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 네 명이나 전학 보냈어. 어? 네 명이나 전학 보냈어.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백으로 혼내주신 거. 네 명이나 전학 보냈어. 고백해서 네 명이 전학 갔다고?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다들 오해하시는 게. 괴착한 아니, 애들이. 아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방을 싸면서. 잠깐 진짜로 한 명도 아니고 네 명? 네 명이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맞긴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타이밍이 맞았다는 게 뭐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명 다 네가 고백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다 다는 안 했어요. 두 명 했나? 두 명은 직접이었고 두 명 간접이었어요. 야, 그럼 네 명 다 했네. 좋아한대. 야, 너 좋아한대. 아, 그쵸. 엄마, 엄마. 전화 보내줘요. 아, 이제 아니, 그만 얘기하지 마. 나 이 친구들이 TV에서 이런 거 볼 때 그날에 그게 들어올 것 같아. 뭐 트라우마 말하는 거야, 지금? 뭐 트라우마 말하는 거야, 지금? 대신 사과할게. 100, 2. 그럼 나단이는 고백한 사람 없어? 고백? 나단이. 저는 고백? 했네! 저도 고백 예전에 제가 한번 했어. 야, 뭐래? 좋아요? 저는 그냥 고백했대, 뭐래? 나 이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했나? 아, 그거는 이제 헤어질 때. 아, 유학가. 헤어질 때. 아니, 나 군대 가. 아니야, 자기. 아니요, 자기 이제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요새도 저런 핑계를 대는구나. 그쵸. 전 우리 때부터 저 핑계였거든요. 나 공부해야 돼. 시대를 아우르는 핑계죠. 근데 시내에서 많이 봤어요. 시내에서 많이 봤어. 그거 타던데, 그거. 이거 있잖아, 이거. 방탄. 이거 하고 있던데. 이거 오락실에서 이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공부한다고 해놓고. 도나단 바이. 괜찮아요. 아, 어떡해. 네.